요즘 제가 추미애 장관을 좀 보다 보면요, 때로는 든든해요. 아, 굉장히 소신이 있구나. 근데 때로는 또 불안합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을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흔들죠.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요즘 제가 추미애 장관을 좀 보다 보면요, 때로는 든든해요. 아, 굉장히 소신이 있구나. 근데 때로는 또 불안합니다. 어쩔 때또 윤석열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한다. 뭐 어떻게 또 강력하게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면. 어쩔 때는 또 신날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또 조중동의 공격을 받고 그러면 또 안쓰럽고 국회 출석해 갖고 자당 민주당 의원 일부에게 또 쓴소리를 들으면 안타깝기도 하죠. 그러면서 뭘좀 해줄 수가 우리가 없을까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무부에 우리 많은 지지자들이 꽃배달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여기저기서 이제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사진을 제가 한네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와요. 이게 추미애 장관 장관실 입구 복도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좀 보시면 이거는 현관, 법무부 현관 앞에 있는 거고. 매일 조만큼씩 온대요. 진짜요? 그렇죠. 좀 넘겨주시면요. 지지하는 꽃길이라고 얘기가 되어 이거는 있죠. 복도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사진 보면 매일 한조 정도의 양이 법무부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격이 가관이 아닌데 종편이나 조중동, 국민의힘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 경향이나 한겨레 일부 민주당 의원 이들의 어떻게 보면 저는 일탈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는 한겨레 법조팀장이 쓴 글이 굉장히 어이가 어이가 없었죠. 없고, 경향신문 대표 필진이 쓰는 글도 어이가 없고, 이 국민의힘과 이 조중동 종편, 얘네들이 떠드는 거는 저희가 원래 그런 놈들이라고 저희가 비판을 하지만, 이 한겨레나 경향의 논조를 보면요, 이겁니다.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 다 잘못했으니까 다 책임지고 물러나면 좋겠다. 양비론이죠. 정세균, 이낙연, 정성호 그렇게까지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민주당 안에서 같이 한솥밥을 먹던 정치적인 동지들이었어요. 지금 누가 봐도 윤석열은 안하무인입니다. 그렇죠? 더 윤석열의 안하무인을 비판하고 더 혼내야 될 마당에 단지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을 문제 삼아요. 딴거 아닙니다. 추미애가 어떤 법적으로 딴걸 잘못하는 게 아니죠. 태도를 문제 삼는 거죠. 태도나 장관의 스타일을 문제를 삼아요. 한마디로 점잖지 못하다는 거예요. 윤석열의 광기는 참고 있으면서 같은 진영 개혁의 장수에게 점잖지 못하다는 비판을 쏟아붓는 일부 의원들 있죠. 제가 오늘은 작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잖지 못한 게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장관은 지금 누구보다도 없는 자식의 휴가 문제, 그리고 집안의 문제, 모든 것들을 초인적으로 인내를 하고 예의를 갖추고 있죠. 가짜 사실들을 들고 나와서 조중동이 마구잡이식 공격을 하고 국감에서 국민의힘과 많은 적폐 세력들이 궤변으로 집요하게 공격을 해도 최소한 예의를 갖춰서 이들에게 맞서고 있습니다. 최대한 인내하고 자제하며 조리 있게 설명하고 대응하고 있죠. 제가 그러나 주변을 보면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죠. 웬만한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위원 같으면 이런 언론의 공격과 이런 당 안에서의 일부의 공격을 받으면 고분고분해져요. 그리고 장관직을 내려놓을 생각들을 하죠. 대부분. 그러나 추미애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신을 지키고 끝까지 싸운다고 하죠. 결론은 그거죠. 야비한 자들은 소리내서 아우성치고 개혁을 막는 것이고 비겁한 자들은 불편해서 경향이나 한결에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불편하죠. 그래서 양비론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은 추미애 장관과 윤 청장은 어떻게 보면 개혁 대 반개혁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격화시켜서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으로 만드는 거죠.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게 검찰총장이죠. 공무원이고. 그러나 정치를 하고 대권의 꿈을 꾸어도 되는 사람은 사실상 정치인 추미애죠. 근데 바뀌었죠.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검찰총장 윤석열은 본인은 정치를 한다고 그리고 지지율에 심취돼서 즐기고 있고요. 그러나 정치인 추미애는 검찰개혁을 이룰 때까지 본인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검찰개혁을 도대체 추미애 장관은 뭐가 그렇게 본인과 맞바꿀 수 있는 정치 인생이길래 이렇게 사명감을 다해서 할까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면 더 이상 검찰개혁의 선봉장을 내가 하겠다라고 나설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 그리고 시간도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윤석열은 그만둬도 얼마든지 윤석열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검찰총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이 양비론 그리고 민주당 안에 비열한 자들, 비겁한 자들 불편해하다 그러면서 추미애에게 점잖을 요구하고 태도를 요구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 현재의 추미애 장관이 겪는 일들에 대해서 좀 핵심만 좀 말씀드렸어요. 네.